당시부터 시작한 부정선거에 관해서 우리 두 장신을 장학일 목사님과 장기현 박사님께서 명백하게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다 그걸 믿지요? 명백한 부정선거는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은 거짓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. 인류 역사는 참과 거짓의 대결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참이 승리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승리하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. 1900년 전에 갈매산 그 꼭대기에서 참과 거짓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. 바알 선자가 바알 선자들과 엘리야 선자가 대결했는데 참 누가 참 신인가, 바알이 참 신인가, 여호와가 참 신인가, 그렇게 해서 세계 영적 대결을 한 결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증명되어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지시를 합니다. 백성들에게 말하길 이 거짓된 바알 선자를 한량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조리 잡아 죽여라. 그래서 전부 다 목을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. 이 갈멜산에 가면은 엘리야가 휘어진 칼을 들고 있는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거짓자들은 반드시 목을 잘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. 오늘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모든 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받고 그 짱을 내버리는 것입니다. 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숨쉴 자유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. 어떻게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악마 같은 사탄의 기중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이 아름다움을 파괴하는데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해가지고 전부 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. 소리 질러! 더 강력하게! 우리를 이겼습니다! 이제 문재인이가 수사받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겁나는지 이재명한테 살려달라고 그러고 조국이한테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번에 노무현 추도식에 가가지고 세 사람 모아놓고 제발 다 좀 살려달라 한번 읽어봐요. 문재인 노무현 서재 왜 거기 담에 죽은 사람 서재씨는 왜 가? 거기 가가지고 작당을 했어요. 이재명과 조국과 김정수와 회동을 했어요. 뭐라기